그냥 혼자이다. 혼자 합시다. 모금 게임 하고 싶어요. 음악을 틀으면서 만약에 여러분이가 유튜브에서 보시면 한번 검색으로 토그린의 게임방을 들어보세요. 메인 데스티니 채널입니다. 야생은 어썸 할 거야. 안녕하세요. 야생 어썸. 아, 야생은 어썸 할 거야. 안녕하세요. 데스티니 가디언즈 서버 연결한 중입니다. 얼마나 좋은 메시지. 요즘은 그냥 그런 서버 연결 문제가 많아요. 얼마 동안 게임 할수 있을까, 오늘? 조이란 메시지를 보니 오래 못할 듯. 점령. 오우. 빠르게 정복자 비축보마. 대하사 지켜라. 소자들이야. 아이고, 케이세님 안녕하십니까? C 거점을 점령했다. 저기 A 거점을 차지했다. 아, 도망가야 돼. 애들이 어디인지. 아, 얘는 못 봤어요. 에이사님, 비즐. 번지는 번지였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그냥 뭐 일주일 전부터 여기 유럽에서, 아니면 유럽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독일에서 계속 이건 서버 문제가 떠요. 서버가 번지했어. 그러게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아, 나이스. 나? 그냥 그 새로운 시즌 시작할 때그 문제가 해결을 됐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근데 서버 연결 메시지
없어요. 나이스. 아 지금 됐어요? 넌 잘 들려요? 아니면 너무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이제 어색한 한국어 잘 알아들어야 돼. 돼야 되죠. 빠르게 로딩 했는데? 점령. 아이고 그 타이탄. 아이고 이거 뭐야? 싸워야 거점을 지킬 수 있다. 소자. 점령 무시. 운이 있었어요. 운이 있어. 오, 하나 더. A 거점을 점령했다. 까이. 이 핸캔 나쁘지 않아요. 제가 얻는 특성은 이 거점을 점령했다. 나쁘지 않아요.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근데 에이 거점을 저 외에는 저쪽이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아무도 안 쓸 것 같아요. 사거리 아예 없어서. 사거리도 없고 거점을 점령했다. 어드밴티지를 얻어. 데미지 증가 특성도 없어요. 거점을 점령했다. 어쩜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얘는 어디야? 라닝님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이거 한번 먹자. 파워 플레이그 빼앗았으니 잘 지켜보라고. A 거점을 빼앗겼다. 적들이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위험할 것 같아요. 그냥 탄창을 좀 더 많았으면. 오우 갑자기 사람들이 여러 방향에 공격합니다. 이 거점을 빼앗겼다. 저쪽이 파워플레이다. 거점을 빼앗아. 여러 방향의 그 표현이 맞아요? 거점을 점령했다. 여러 방향에서 공격해요? 여러 방향에서 공격당해요? 오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 A 거점을 빼앗겼다. 적들이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허크? 네, 허크 문 좋죠. 전 이거는 그냥 무슨
저도 이헨켄보다는 다이아 프로미스 지독한 약속 더 좋아요. 근데 맨날 똑같은 무기 있으면 지루해져요. 어. 오, 이 빛이 충전이 됐어. 투탭이 가능? 잘 모르겠어. 아! 어떻게? 거점을 빼앗겼다. 어쩌기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아. 왜냐면 이 무기는 강철 시선이 있어요. 교적 획득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머리 잡는 것이 쉬워요. 사거리 없어도. 에이, 거점을 빼앗겼다. 이들이 어디야? 저기 자네 거점을 점령했어. 어어. 5분밖에 안 남았다. 어? 어디야? 여기네. 여기네. 아! 난 요즘 그냥 사거리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무기 얼마 쉽게 쓸 수 있을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아, 얘는 봤어. 그리고 제일 쓰기가 쉬운 핸드캔은 그냥 지독한 약속이에요. 초탄 사격 그리고 그 특성 어떻게 불러요? 그 섭클래스에 따라 다른 효과를 주는 그 속성? 저는 그냥 안정성 높을수록 좋아요. 좋아하는. 점을 빼앗겼다. 파워 플레이드. 저기 자네 거점을 점령했어. 어디야? 까비. 이제 그만. 삼투력은 삼투력이 아니야. 전 삼투력 항상 갈아버려. 삼투력은 다음 시즌부터 좋아져요. 왜냐면 다음 시즌부터는 그냥 섭클래스 타입 에너지 무기의 타입 맞춰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즌부터 삼투력이 중요해져요. 근데 지가 말하는 속성은 아! 원소 축전지.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핸드캔이에요. 다만 이거 사거리였으면 좋겠어요. 이전정 속도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안정성 아니 반동 제어할 필요가 아예 없어요. 그냥 트리거 그냥 누르면 돼요. 너무 좋아요 이거요. 스테디 핸드, 도탄, 조탄, 원소 그리고 뭐 그냥 그 궁어 사프레스로 써야 되죠. 저는 수사쌤 뭐 입고 싶은 이유는 그냥 제일 멋있는 워럭 형이 방어구인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 그 헬멧. 이거 대신 한번 이렇게 모두 넌 그냥 여기 돈도 많이 있었으면 PSA! 고마워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커피 돈 나이스. 고마워요. 오! 프레임 드랍. 프레임 드랍이 있을 가전 아마 브라우더를 끊어야 돼. 네, 탭슬리슨. 오, 이건 진짜 PC 사야 돼요. 이 거점을 차지하고. 아 왜? 갑자기 무슨 업데이트 중인가? 다. 예, 잠깐만. B 거점을 점령했다. 저기 A 거점을 차지했다. 이것도 지금은 60 프레임 드랍긴 한 것 같아요. 일자리 구할 때마다 돈 벌 때마다 PC 사려고. 그냥 여기 있을 때 그냥 한번 먹자. 거점을 빼앗겼다. 이 거점을 점령했고. 자기가 죽으면 남을 죽일 수도 없지. 야, 뭘 죽은 거야? 그거는 몰라요. PC 있으면 아마 그냥 키마로 할까요? 아니면 둘 다? 저는 그냥 키마 FPS 키마는 진짜 그냥 뭐 처음부터 연습해야 돼요. 이 거점을 빼앗겼다. 누가? 아 그냥 새로 잡는 거. 근데 PC 언제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안타깝게도 요즘 919 하기가 좀 어려운 편이에요. 오. 길을 열어주지. 빨리. 아, 나이스. 에이, 거점을 빼앗겨. 아. 공격 전도? 아, 공격 전도? 근데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이건 우리 거죠. 네, 우리 거예요. 위험해요. 2주 정도?
뭐 좀 더 오래 연습해야 할 거다. 이 거점을 점령했다. 어드밴티지를 얻었고. 그냥 패드 쓰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여기도 버튼 있으면 좋겠어요. 그건 좀 그건 별로예요. 생각 중이었는데 그냥 패드 세팅 영상 만들까 말까 생각 중인데. 왜냐면 그냥 그 보통 세팅으로 데스니 하면 안 돼요. 세팅을 바꿔야 돼요. 5분 남았다. 제로만 하라. 이 거점을 빼앗겼다. 다음 시즌부터 헤드 세팅도 많이 있죠. 그때는 한번 영상 만들어야 돼. 이제 좋군. 헤드 쓰는 시청자 두 명을 위해. 큰일이다, 큰일이다. 아, 저는, 어? 저는, 전 파워 무기, 파워 탄 있었어요? 이 거점을 빼앗겼다. 홀로 롤루님 팔로 감사합니다. 어디 왜 어디? 어 고마워요. 영상 봐주셔서 저도 너무 고마워요. 적들이 파워 플레이를 얻었다. 이 거점을 점령했다. 어떻게 살아남은지 모르겠지만. 이 거점을 점령했다. 어!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 오케이. 지명적인 무기 있었을까? 샷건에? 파워 플레이그. 빼앗았으니 잘 지켜보라고. 이 거점을 빼앗겼다. 아, 친구. 그대로 버티면 이긴다. 저는 계속 친구한테 공격해. 하려고 해요.
까미. 까미. 굉장하군. 점령에 대해 레드잭스에게 강의를 해도 되겠어. 자르뿐. 아, 옛날 자르. 네, 그냥 초보로. 한편으로는 지금 초보로 이 게임 시작하면 진짜 할 것이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좋아요. 근데 특히 PVP를 위한 아이템을 얻는 것이 시간을 좀 걸려요. 그거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적어도 요즘 그냥 여기에 괜찮은 아이템 몇 개가 얻을 수 있어요. 보통 그냥 요즘 그냥 뭐 PVP를 위해 어떤 무슨 샷건 필요하면 그냥 여기에 그 헬빈터의 거짓말을 얻으면 돼요. 여전히 진짜 좋은 샷건이고 그냥 PVP 하고 싶으면. PVP는 건수가 메타도 차이가 있잖아요. 뭐 어느 정도 있긴 있어요. 그냥 몇 가지의 종들이 그냥 PC에도 좋고 아니면 콘솔에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콘솔에는 보조 무기 훨씬 더 좋아요. 아니 여기는 펠빈터의 거짓말. 그거 경이 아니라. 잠깐만 보여줄게요. 무기 샷건 아 거기 이거 점령. 거기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일단 그냥 PVP에서 좋아요. 이런 세팅으로 쓰면 와잉 싸워야 거점을 보통. 지킬 수 있다. 소전. 그리고 그 요즘 그냥 메타가 된 핸캔은 그거 그냥 조합으로 쓸 수 있어. 그냥 그 경이 스페이드 에이스. 이거 한국어로 어떻게 불러요? 스페이드 에이스라고 불러요? 네, 스페이드 에이스. 이거는 퀘스트가 있는 것 같아요. 퀘스트는 이 친구한테 퀘스트인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는 퀘스트인지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어. 그 두목이 있으면 일단 좋은 PVP 로드아웃 있어요. 그걸로 네. 특히 스페이드 에이스는 완전 메타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말했던 것은 아까는 그 차이, 그 PC와 콘솔 메타 차이. 예를 들어서 PC에는 경위 정찰소 총 어떻게 불러요? 그거 어떻게 불러요? C 거점을 점령했다. 아 자판기를 뽑아야 해요? 그럼 그거는 거기 여기죠. 망자의 이야기. 네, 문제는 망자의 이야기는 PC에는 엄청 좋아요. 플레이스테이션에는 좋진 않아요. 안타깝게도. 왜냐면 그냥 그 판독 때문에 그냥 너무 많은 총알들이 그냥 쏘는 장소에 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약간 거점을 빼앗겼다. 저쪽이 타워 플레이트. 그냥 거점을 빼앗아. 힘으로도 좋아요.
아이고. 로드린이 생각한 PVP 제일 좋은 캐릭터는? 아쉽군. 이번엔 놓쳤어. 뭐. 이기는 방법은 거점을 점령하는 것뿐이야. 요즘은 그냥 그 제일 잘하는 이 사람들이 거의 다 헌터를 해요. 아니면 워록 솔라 탑3. 근데 다음 시즌부터 그냥 그 섭클래스 많이 바꾸어서 변경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메타가 어떻게 바꾸는지 봐야 돼요. 제 보기로는 그냥 헌터는 제일 쉬워요. 제일 쉽다고 생각해요. 그 무빙은 그냥 다른 게임과 제일 비슷해요. 점프도 쉽고 비슷하고 다른 게임이랑 비슷하고 그냥 그 스킬 시링 그 표현 아시나요? 아시나요? 스킬 시링? 한국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요. 약간 그런 뜻이에요. 연습할수록 더 잘 될 수 있는 잠깐만 실력 가면 일시에 그런 ceiling 항상 까먹어요. 천장 실력 천장 너프 드웨도스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날릴 수 있었어. 일단은 그냥 그 수류탄 먹고 지금은 10초 말고 15초 그 버프를 받죠. 그때는 그냥 뭐 계속 그 이카루스 대시 투기도 있고 오 그리고 그냥 날리면서 무슨 정확도 안명성 정확성 디버프 없이 사람을 꼭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마도 다음 시즌부터 그 워록 솔라 아르트리 더 쓸만해져요. 왜냐하면 뭐 그 오, 전 왜? 그 내려가는 어떻게 불러요 몰라요. 이카루스 내려간 이카루스 지금 무슨 방향으로 할 수 있고 약간 그 그 어떻게 불러요. 급강하? 네. 입학처럼. 그리고 그거 하면서 헬스를 돌아봐서 아마 더 좋아질 거예요. 오케이, 전 한번 스킬 시링 한국어로 어떤 표현이 있는지 그냥 한번 찾아볼게요. 스킬 Ceiling 무엇입니까? 무엇이야? 일 Ceiling 무엇이야? 스킬 Ceiling 번역.
이런 그냥 불사조 강화라고. 정력. 불사조 강. 아 뭐요? 스킬 실링 하면 그 내려간 거. 그 내려간 거. 그냥 스킬 실링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삽 클래스는 엄청 많이 아니 어떤 삽 클래스 조금 한 다음에 이미 어떤 삽 클래스를 조금 한 다음에 바로 그 삽 클래스로 그냥 완벽하게 하게 돼요. 그냥 계속 다 배우고 그냥 그 다 엄청 잘 하게 돼요. 근데 BJ권님 안녕하세요. 솔라 탑3 워록 진짜 잘 하게 될 때까지 진짜 오랫동안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섭클래스 오래 한 사람은 그 섭클래스 조그만 한 사람보다 훨씬 더 그 섭클래스를 잘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섭클래스를 연습을 많이 필요 없죠. 이 거점을 빼앗겼다. 지가 제일 좋아하는 섭클래스 이지만 근데 이카로스 대시 공부할 때까지 진짜 공부 진짜 잘하게 됐을 때까지 오래 걸려야 돼요. 왜 저는 아전 섭클래스 바꿔서 지금 오 자네가 그걸로 뭘 할지 얼른 보고 싶군. 얼른 보고 싶군.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 작별 무슨 수해 오케이 미술 연마? 아 미술 연마? 에이즈님 제 접속을 싫어합니다. 이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 다음은 석이 아니면 사기. 헌터는 좀 배우기가 쉬워요. 저는 그냥 그 핏비는 너무 좋다고 너무 슬리가 많다고 생각해요. 까비 10초 플레이를 얻었다. 적들을 공 죽었어?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삽클래스는 그냥 헌터, 붕어, 잡트리. 다 여기로 올 거야? 이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연장장님 안녕하세요. 연말한 게 시간을 말한 게 아니라 행위를 탄 아닌가? 누가 AJ님 네, 이 샷건 잘 나왔어요. 난 완전 운이 있었어요. 이건 첫 번째 드랍이었고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 파밍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받았어. 아, 샤프론. 샤프론이야. 샤프론 돈 밑에가 됐나? 됐어. 이번 다음 시즌에 시즌 패스 경의 무비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이번 달 8월 28일에 무슨 데스니 영상 나오죠. 그거 데스니 미래에 대한. 아, 이거 큰일이다. 이것도 너무 궁금합니다. 아, 그냥 마녀 여왕만? 넌 일반적으로 그냥 이 거점을 빼앗겼다. 아, 친구 죄송. 계속 취해. 찍 거야. 이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오, 얘는 저를 안 봤어. 함께 싸우는 화력팀은 올해도 함께 가자. 1분 남았고 얼마 남았어. 어? 스토리에 관심. 전 그 스토리에 그다지 신경 쓰진 않아요. 어드밴티지를 얻었군. 우리
재밌다고. 전 그냥 무슨 소설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 그거 스토리는 그냥 소설로 읽으면 좋겠어요. 또 좋을 것 같아요. 이 거점을 빼앗겼다. 10초. 그리고 이스. 이 게임의 한국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이 한국어 항상 좀 어렵네. 굉장하군. 점령에 대해 레드잭스에게 강의를 해도 되겠어. 난 이 게임 그냥 게임플레이 스토리보다 게임플레이 상대 쇼지 많진 않네. 빚이 없어서 못했어요. 아직 전 60프레임 이상 게임 해본 적이 없어. 네, 60프레임, 144프레임 차이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요? 저는 그냥 대부분 데스니 수호자들이 패드 게임플레이에 관심 점령 없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와, 이거는 5.77. 싸워야 거점을 지킬 수 있다, 소호자. 저기 C 거점을 차지했다. 네, 그쵸. 240프레임. 이 거점을 점령했다. 어드밴티지를 얻었. 네, 120 프레임 가능해요. 근데 전 120 프레임, 전 60 프레임 모니터밖에 없어요. 그리고 PC 없어서 120 프레임으로 게임 할 때 제가 이런 캡처 카드로 방송 못해요. 그래서 60 프레임밖에 안 돼요. 60 프레임 이상 방송하고 싶으면 그냥 PC 안에 있는 PC에 설치한 그런 캡처 카드로 게임플레이 캡처를 해야 돼요. 이 거점을 점령했다. USB 캡처 카드로는 60 프레임밖에 없어요. 안 돼요. 오, 나이스 샷. 얘는 지금 그렇게 서 있는 거, 얘는 그 샷 다음에 서인 모습을 보니 얘는 그거 녹음했었어요. 저는 언제 어떤 영상에 있을 것 같아. 이 거점을 점령했다. 어드밴티지를 얻었고. 140% 경화하시면 60% 못할 듯군요. 네,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PC 있을 때까지 60프레임 이상 하면 안 돼. 까비.
그러게요. 저는 그냥 이 게임 몇 년 동안 그냥 나올 때부터 그냥 30프레임으로 했는데 그때는 그냥 그냥 PS4 있을 때 30프레임으로 게임 하기가 괜찮았어요. 편했었어요. 저는 그냥 익숙한 프레임이었어서. 근데 지금 PS5 나올 때부터 전 계속 30프레임 게임 못해요. 제가 데스티니 2 외에 제일 좋아하는 FPS 게임 헌트 쇼다운이라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좋은 게임이에요. 근데 뭐 콘솔로 30프레임 밖에 안 돼요. 진짜 못해요. 안 돼요. 이거점을 빼앗겼다. 적들이 어드밴티지를 얻었어. 그런 차이요. 저는 가끔 그런 그렇게 들었는데 그냥 그 30프레임 60프레임 차이는 참 크지만 60프레임 차이 그리고 뭐 그 높은 프레임 차이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적의 폭주를 중단시켰군.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아, 잘못했어. 버튼 잘못 눌렀어. 저는 그냥 좀 이거 더 좋아요. 5분 남았다. 그대로만 하라고. 이 거점을 점령했다. 어드밴티지를 얻었군. 와, 싸거리. 점을 빼앗겼다. 적들이 어드밴티지를 얻었어. 까비. 합친다고 한. 아니 PVP 제외가 아니에요. 다만 저는 PC에 PVP 하고 싶으면 그냥 PC 화력 팀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무슨 콘솔 플레이어들이 PC 플레이어랑 같은 활약팀이면 PC 러비로 들어가요. PVP 크로스플레이도 있을 거예요. 되어야 되어. 이 거점을 빼앗겼다. 저쪽이 파워 플레이다. 거점을 빼앗아 앞으로 3분. 잘하고 있어. 그렇게만 해. 이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을 점령했다. 어드밴티지를 얻었고. 어이없네. 복수할 수 있을까? 아닌데. 이 거점을 빼앗겼다.
적들이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아!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 가자. 도망가자. 진짜? 아직 사? 어. 제 번지 연결 안 됐네. 아, 얼마 안 남아. 단창 이 거점을 빼앗겼다. 적들이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운이 있었어. 한 데미지. 10초. 장을 내. 10초. 연장전이다. 아니면 뭐다. 이런 상황에는 그냥 공격적 프레임 샷건의 치명적인 무기 있으면 좋을 걸. 이번에 오케이. 자네가 적고 이거 봐요. 그러게. 근데 전 요즘 점을 점령하고 지켜야 해. 다음에 또 도전해봐. 그냥 좀 더 충전 시간 좀 더 빠른 융합 소총 좀 더 마음에 들어요. 드레스가 여전히 강한 무기죠. 근데 강할 만큼 많이 안 봐요. 저는 가끔만. 다 갈아버렸어. 너 하나만 있어요. 근데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캐릭터 있어요. 뭐 이것도 필요 없네. 6번지 코요트 다음 시즌은 무슨 장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용수는 다음 시즌부터 완전 변경하죠. 어떤 식으로 아직 모르겠지만 번지는 그거 아직 안 말했어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아마 사람들이 그냥 영국 미국 커뮤니티 미국 커뮤니티는 그런 변경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데스니 원했을 때 그 퓨전 융합 소총 좀 달랐어요. 그거 어떻게 한글 어떻게 말해요? 지금은 융합 소총 약간 스나이퍼 같죠. 그냥 그거 어떻게 말해요? 조준 전부름 어떤 적에 조준할 때 쏘면 얘는 죽죠. 하지만 약간 로켓 론처처럼 그 탄창 쏘는 시간이 있죠. 그런 식으로 바꾸라고 생각했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건 지금 그 설명이 통하지 않을까?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거점을 차지하고 마지막 숨이 다할 때까지 지켜라. 차징 말고. 이 거점을 점령했다. 저기 A 거점을 차지했다. 아, FPS 게임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예를 들어서 배틀그라운드 하면 배틀그라운드 스나이퍼 그리고 이 게임의 스나이퍼 다르죠. 저기 B 거점을 차지했다. 이 게임은 그냥 상대가 얼마나 멀리 있어도 헤드샷 쏘면 헤드샷 받을 거예요. 근데 배틀그라운드에는 그 상대가 그냥 어느 쪽으로 달리면 그냥 바로 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약간 이렇게 머리 비례 단위 도달한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걸로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융합 소중 표현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부르는지 까먹었어요. 아하 얘는 힛스캔이라고 해요. 이 데스니 가디언즈는 지금 융합 소총 힛스캔 웨픈이죠. 근데 로켓 발사기 아니면 유탄 발사기 힛스캔 아니에요. 우리 팀이 완전 패배당해요. 운이 있었네. 네, 힛스캔. 좀 걸렸어요. 말을 통할 때까지 좀 시간은 좀 걸렸네. 아? 버프인지 너프인지 모르겠다. 근데 진짜 그렇게 바꾸는지 몰라요. 그냥 그 미국 커뮤니티 그렇게 생각해요. 까비. 와우 아이고 우후
완전 개비당한. 한국 사람들은 이 부분 히트스캔이 투사체 형식으로 무조건 높아. 점을 점령했다. 어쩜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너 우리 거야 아니면? 자기가 죽으면 남을 죽일 수도 없지. 자기가 죽으면 남을 죽일 수도 없지. 나이스. 이야기는 여기는 야, 저를 봤어. 앞으로 대원에서 여왕의 배반자 개사기였는데 그건 무슨 말인지 아예 모릅니다. 전 데스니 원하면서 이제 그만 판정을 내리겠다. 질풍. 오, 라운드가 끝났다. 끝났습니다. 아닌가? 아니. 자네는 괴물들을 한입거리로 여기는 인재잔다. 영토 전쟁쯤은 이길 수 있어. 다시 해봐. 무법자 이동 표적. 뭐 이동 표적이. 이거 있어요. 이상한데. 신호 없음. 다음 시즌 6개월 거리는 거리다? 6개월 걸리는 것은 좀 힘들죠. 거점을 점령해. 그것이 승리 조건이다. 이 거점을 점령했다. 저기 A 거점을 차지했다. 저기 B 거점을 차지했다. 오.
거점을 점령했다. 어드밴티지를 얻었군. 따라라라. 오! 반약 없어. B 거점을 빼앗겼다. A 거점을 점령했고 어드밴티지를 얻었고 마음을 다해 싸우고 있군. 어. 버티다? 버티다? 네, 그 다음 시즌에는 선두를 뺏겼군. 잡 클래스 바꿈 밖에. 오오. 적의 폭주를 중단시켰군. 이 거점을 빼앗겼다. 파워플레이. 적이 자네 거점을 점령했어. 이 거점을 점령했다. 저에게는 PVP는 이 게임의 엔드게임이에요. 그래서 번지는 뭐 여기에 시간을 투자 많이 안 해서 좀 아쉬워요. 근데 이 거점을 점령했다. 다음 년에 우리 새로운 맵 없죠? 드디어 새로운 맵이 있을 거야. 하나. 네, 뭐. 이 거점을 점령했다. 파워 플레이. 메아사스니, 잘 지켜보라. 가비. 그 리프트라는 게임 모드 오면 좋겠어요. 해본 적이 없지만 전 그냥 계속 점령하고 싶진 않아요. 이 거점을 빼앗겼다. 거점을 점령했다. 파워플레이. 아, 이거 뭐야? 예, 어렵네. 전 아직 그 인명 인론자 승론자 하나도 없어요. 전 그 레이드 난이도 높은 그 레이드 안 했어요. 다음 시즌 레이드 같은 거 나온 것이 아니죠. 5분 남았다. 제대로만 하라고. 어어. 일심동체 정신이군. 마음에 들어. 거점을 점령했군. 어드밴티지를 얻었고 파워플레이다. 그대로 밀어붙여. 자네 같은 헌터가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보조 무기는 패드로 엄청 좋아요. 까비. 저도 보조 무기 엄청
재밌게 했어요. 이 거점을 빼앗겼다. 까비. 점을 점령했다. 파워 플레이. 에어사슬이 날 지켜보라고. 거의 다 됐어. 에이, 거점을 빼앗겼다. 기존에 아, 그 레슨이 끊고 그 데스니의 끈끈이 사라졌던 그 컨텐츠? 그러게. 그대로 버티면 승리는 자네일 거야. C 거점을 빼앗겼다. A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 훌륭한 승리였어. 자네의 그러게. 승리, 도시에도 희망이 생기는군. 단지네 갈 어떤 속성이 좋은지 아예 몰라요. 이건 별로일걸. 이 거물은 무기를 바꾼 후 빠르게 이 괜찮을걸? 점령 갬빗 프리랜서? 적어도 네 적어도 점령. 근데 갬빗도 어느 정도 바꿀 거라고 했죠. 번지는 그냥 갬빗이 제일 큰 문제는 그 파워탄이 아닌가? 파워탄 없으면 좀 더 좋았을 걸. 오. 루트 슈터 루트 아 루트 슈터 왕후가 진짜 거지? 어떤 식으로? 데스니 가디언즈 합류하라? 그렇게 광고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어 지금 궁금해요. 한번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서 그 광고 있는지 찾아야 돼요. 점령. 한국 래퍼 억수를 오 진짜? 갬빗 진짜 잘하면 그냥 그 다른 팀이 진입? 인베이드 못하게 될 거예요. 진입이라고 하나? 인베이드. 저기 C 거점을 차지했다. E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 침공, 침략, 침입. 점을 빼앗겼다. 적들이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오, 유탄 발사기. 이 거점을 점령했다. 어드밴티지를 얻었고. A 거점을 빼앗겼다.
아무것도 갑자기 아무것도 못 봤어.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 데미지 안 돼. 네, 내일의 눈 그거 문제죠. 개미대세 내일의 눈 진짜 악마야. 위험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무선 컨트롤러 배터리 연결해야 돼. 무선 컨트롤러로 게임하면 무슨 딜레이가 있을까? 이거 This is 5 패드. 어렵네. 이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가 샤프론. 공중샷 샤프론으로. 샤프론으로 공장 공중샷. 아하. 랍샷. 프로들. 아 프로들 디바의 유선으로. 프로들 디바 할 땐 유선으로 하긴 한다. 하긴 하던데 일반인들은 의미 없을 듯 하네요. 아! 거점을 점령했다. 네, 저도 진동 꺼요. 진동 싫어요. 전 저도 그냥 차이 안 느껴요. 그냥 유선 아니면 유선? 유선? 유선 아니면 무선? 무선 맞죠? 유선 무선? 네 무선 컨트롤 맞아요. 유선 무선. 한문. 아. 앞으로 5분. 한국어를 연습하는 인간의 악마 한문. 이 거점을 빼앗겼다. 저쪽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이 거점을 점령했다. 어드밴티지를 얻었고. 예, 전 진짜 어휘를 좀 더 많이 연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언어를 배운 적 있죠? 단어 연습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전 연습 배웠던 단어 50% 적어도 50% 다시 까먹었어요.
나는 하나 생각하신데 필터링 몇 개 거치는 공정. 공정? 공정이 뭐요? 이 거점을 빼앗겼다. 적들이 파워 플레이를 얻었다. 공정? 프로세스. 아, 나는 하나 생각하신데 필터링 몇 개 거치는. 아. 아. 이 거점을 빼앗겼다. 파워 플레이. 저기 안에 거점을 점령했어. 앞으로 3분. 에이 거점을 점령했다. 롤로? 네,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에이 거점을 빼앗겼다. 저쪽이 파워 플레이다. 거점을 빼앗아. 저는 원래 도그린의 개인방 선택하는 이유는 그 닉네임. 그거는 그냥 유튜브로 유튜브 위해서 선택했어요. 저는 그냥 아 저는 어떻게 누가 제 채널에 그거 잠깐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A 거점을 점령했다. 공부하려고? 적들에게 승리를 내줬군. 유입? 유입시켜라고? 거점을 점령하고 지켜야 해. 다음에 또 도전해봐. 도그린 스티브. 도겜방? 그냥 도겜방으로 바꿀까요? 몇 번 생각했어요. 그냥 그 유튜브 이름도 바꿀까요? 그냥 뭐 어렵죠. 유튜브 이름 못 바꿀 거예요. 근데 도겜방? 그냥 적어도 그냥 여기 위치 이름 도겜방으로 바꿀까요? 도그린 이상하죠. 도그린 여러분 저한테 도그린 님이라고 부르면 도그린 시기로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도그린 별명 적으셔도 될 듯. 그러게요. 유니크하게 도그린 000 분명 아 거점을 점령해. 그것이 승리 조건이다. 아니 제 이름은 한스예요. 그래서 독 한스도 괜찮은 이름이에요. 독 한스 독 독을 한 거점을 점령했다. 한국 스 제 이름 아니면 독한 독하다 독한 독한 독한스.
복한도 복한 이 거점을 복한 수 멀수 복한 수 그런 근데 그래 독한 그런 독일 외국인들 독일인들이 한국으로 유튜브 하는 아니요 유 한국으로 유튜브 하는 독일인들이 독한 뭐뭐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드밴티지를 얻었고. 거점을 빼앗겼다. 그 느낌 어느 식으로 그 느낌 어느 식으로 달라요? 동한 근데 상디귿 동한스 동한수 잔인한 소리? 네, 이거 알아요. 방디긋 투스나 맞아, 약간 이상하죠. Hey Korean is 네 이상 약간 이상하죠.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가위. 아 그냥 여러 가지 이름 모으고 무슨 투표 하면 어떨까? 이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맞아. 유튜브 알고리즘 유튜브 이름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냥 트위치 이름. 유튜브 알고리즘 너무 무서워요. 저도 그냥 지금 앞으로 유튜브에 데스티니 게임플레이 데스티만 업로드 할 수 있어요. 전 다른 유튜브에 다른 영상 올리면 알고리즘이 바로 바로 저를 무시해요. 유튜브 커뮤니티에? 일단 이름을 찾아야 되죠. 근데 유튜브 커뮤니티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트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거점을 빼앗겼다. 아마 디스코드에 해야 돼요.
구명 처치. C가점을 점령했다. 어쩜 어드밴티지를 얻어. 아, 저랑은 시간을 보내주셔서 고마워. 아, 꺼냐. 그래서 전 그 유튜브에 한두 번 그 첫 플레이 영상 업로드 했죠. 근데 그거는 계속 못해요. 그거 업로드 하려고 그냥 다른 채널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 데스니 채널에 데스니 할 때 동안 거기에 다른 거 업로드 못해요. 점을 점령했다. 어쩜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C 거점을 빼앗겼다. 앞으로 3분 그대로 버티면 방지, 승리는 자네일 거야. 방지 호수 후손. 난 그만 방지. 킹덤? 뭐 거점을 빼앗겼다. 이런 것 같아요? 거점을 빼앗아. 근데 100% 몰라요. 거점을 예, 가끔 그냥 타이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타이틀 우승 타이틀 명칭? 뭐가 맞는가? 명칭? 궁금한 게 여러 나라 중을 위해 한국을 타겟팅. 한국을 전기는 한국 좋아하고 전 그리고 뭐 전 한국학 전공했어요. 그래서 그냥 졸업한 다음에 바로 코로나가 시작했는데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냥 한국 친구들을 계속 못 만났어요. 그리고 대부분 한국 친구들은 다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한국어 연습하려고 그냥 트위치랑 유튜브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타겟팅? 타겟팅 맞는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에이거점을 빼앗겼다. 적들이 파워플레이를 얻었다. 한 찾아볼게요. 30초. 자네가 졌어. 다시 싸워봐. 중요한 건 은기야. 그냥 전쟁에 죽었을지도. 나아컴 von Kai. 아, 호엔솔런이라고 해요. 잠깐만. 한국으로 위키피디아 있을까? 호엔솔런가는 브란덴부르크 선 제후 프로이센 왕 독일 황제 프랑켄계 호엔솔란 궁극의 통치자의 루마니아의 왕
슈반기를 배출한 가문을 말한다. 가문은 본래 슈바 와 이 단어가 넘어요. 이거 한번 위키피디아에서 뭐 찾아보세요. O N 헐 오엔 촐렌가. 그거는 위키피디아에서 찾으면 독일인님 자유지만 무튼 아 그 영영영 대신 무슨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독 그냥 독겜방 이런 게 가능한가? 이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어. 이런 글자? 아니면 그냥 독겜. 독겜방. 아! 게임 찾아야 돼. 옛날 트위치 이름은 독필이었어요. 그냥 독필그램 이름이어서 독필. 근데 한자의 뜻 약간 이상하죠. 독한. 독겜방님도 이상해요? 이거점을 빼앗겼다. 적들이 어드밴티지를 얻었어. 어감이 안 감기네. 안 감기다. 감기. 아! 뭐 2라운드는 패배, 완전 패배. 감기다. 감기는 그냥 독함. 어쩜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한국말 어렵죠. 고마워요. 많이 알려주세요. 아. 이거점을 빼앗겼다. 적들이 어쩜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어드밴티지를 얻었고. 우텐버르그. 우텐버르그? 우텐버르그. 구텐버그. 아, 구텐버그. 아, 네네. 그 책에 관한 거. 여기는 좀 위험한데?
거점을 빼앗겼다. 적들이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어렵네.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 뭐 이번 이 판은 안 돼. A 거점을 빼앗겼다. 무난하다? 무난하다 왜냐면 무난. 이제 무난하다의 뜻 한번 항상 까먹어요. 적들에게 승리를 내줬군. 와우. 이건 커피 리필. 잠깐만. 커피 리필이고. 거점을 점령하고 지켜야 해. 빡! 보고 잡아라. 왜 게임 끝날 때마다 다시 스스로 점령을 시작해야 돼? 아, 문은 하다 geeignet? 다음 사전에 따라 그냥 괜찮은 편이란 뜻. Fairly good. 뭐 한국어 네이버 특별한 어려움이나 거리낌이 없다. 오케이. 그 정도 실력이면 입학이 무난하다. 원만하다. 모나지 않고 부드러운 면이 있다. 숭글숭글하다. 원만하고 너그럽다. 점령. 아 너무 그 문감아님은 그 너무 지나치지 않고 그 지나치지 그 다음에는 나치란 표현이 있어서 그 트위치 아우터멋 그거 이 거점을 점령했다. 해치 거의 해치했어요. 저기 A 거점을 이상하다. 차지했다. 저기 B 거점을 차지했다.
아이고. 점을 빼앗겼다. 저쪽이 파워 플레이다. 어점을 빼앗아. 아니면 그냥 독한스 바꿀까? 독한스로 바꿀까? 이게 누가 있나? 누가 있어? 네. 닉네임 없어요. 시네라이스크 아! 나쁜 놈들아 계속 똑같은 사람 당하네 하면 닉네임으로 위치 닉네임으로 저 에너지 게이머 이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 저 에너지 게이머 일석 2조. 그렇지. 세 명 처치. 독박형? 독박 무슨 뜻이에요? 독박형 근데 발음 바뀌기가 어려워요 독박형 아 전 독 역사를 비운 지 참 오래되었어요. 판정을 내리겠다. 우리 특히 2차 대전에 대한 정보를 많이 배워요. 레벨을 딛고 받기 위해서요. 자네는 괴물들을 한입거리로 여기는 인재잖아. 영토 전쟁쯤은 이길 수 있어. 다시 해봐. 아 이거 진짜요? 야 오늘 날씨는 이상해 보여요. 이거일 듯. 이거 올 것 같아요. 아, 이미 시작했는데?
시가점을 점령했다. 스킨이다. 0.1이 ADA였어. 덥긴 하죠. 근데 참을만 해요. 아직 참을만 해요. 그냥 심한 것은 그냥 에어컨이 없어서 그거는 별로예요. 자기가 죽으면 남을 죽일 수도 없지. 어드벤티지를 얻었군. 이 거점을 빼앗겼다. 적들이 어드벤티지를 얻었어. 평균으로 모르겠지만 오늘은 오늘은 26도? 트립이나 투네이션 없어요. 전 그냥 왜냐면 그 한국 서비스 그냥 외국인으로 쓰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페이퍼밖에 없어. 그래서 안타깝게도 스트림랩스를 통해서 페이팔 아니면 그냥 페이팔 직접으로. 자네가 졌어. 다시 싸워봐. 트립은 한번 설치했는데 근데 그 거기는 그냥 그 아이디 카드 보내야 하고 그리고 세금도 무슨 세금으로 뭐 설치하고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외국인으로 원래 한국 웹사이트 쓰는 것이 어려워요. 브금 방송에 나오는 브금 브 뭐요? 금은 아마 돈인가? 근데 브금 아 오케이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BGM 네 이거는 헤르스 헬라의 헤르스 헬라 드림 헤르셀라 스트림 비트. 얘는 트위치나 유튜브를 위해서 쓰는 음악을 만들어요. 그냥 그 웹사이트에서 그냥 그 음악을 다 다운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냥 방송할 때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위해서 예, 불금이라는 단어 진짜 처음으로 봤어. 점
젊은 사람들 단어? 이곳은 자네 것이라는 걸 적에게 보여줘. 거점을 차지해라. 아, 배경을 말하고. 저기 C 거점을 차지했다. 근데 BGM 원래 어떤 뜻이에요? 어떤 거점을 점령해. 백그라운드 아, 네.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이 거점을 차지했다. 적들이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무슨 잠깐 BGM 무슨 장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 수류탄 던지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점령했다.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 건설이 늘어나는군. 아, 친구였어. 다행이다. C 거점을 빼앗겼다. 적들이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비선을 잡았군. 아, 그거는 수호자가 아니었어. 어쩌고 무슨 뭘 얻었다. 시 거점을 점령했다. 아니 그런 단어도 재밌어요. 잘 지켜보라고. 불금. 그냥 보통 그냥 뭐 잭에서 그냥 그런 단어가 없죠. 그래서 그런 단어 접하는 것이 어려워. 애들이 어디야? 아, 히읗잉? 네, 히읗잉 하이죠. 크크 그냥 크크? 그냥 잉크? 오케이. 하이 크크 오케이. 일심동체 정신이고 마음에 들어. 잡았어. 리얼 리얼 이형 리얼 아니야? 점을 빼앗겼다. 이제 그만 판정을 내리겠. Like 정말 이런 듯? 훌륭한 승리였어. 거점을 점령하고 대상을 제거해. 다른 무장 아주 잘했어. 저도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냥 발에 어떤 속성이 좋은지 잘 몰라요. 근데 데미지 퍼기 나쁘지 않을걸? 스니크? 스니크? 아니 그냥 그 점을 샷 할수록 더 빠르게 쏠 수 있는 그 속성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스팀이 인수란 같은 듯? 아, 오케이. 그럼 인정이란 듯.
그냥 인정? 그냥 정말보다 인정? 아 이 인정 아 이응 지읒 인정 점령. 싸울 줄 아는 것과 사수할 줄 아는 건 다르지. 아 좀 더 아 응나동 오 예 오 롤로님 굿락 올웨이즈 THX 저기 C 거점을 뭐, 차지했다. 뭐 일단 도네 감사합니다. C 거점을 점령했다. 근데 이 거점을 무슨 말이었어?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 굿락 올웨이즈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방송에 또 나왔어요 그 말이? 완전 못 알아들었어. 그래요? 저 못 들어서. 고마워요. 로우님 고마워요. 나나나 다 죽어 다 죽어. 어. 우측 하단에 보이긴 했. 우측 하단에. 뭐 이 사거리 진짜 사거리 아예 없어. 함께 일대 강하다. 아주 좋아. 자기가 죽으면 남을 죽일 수도 없지. 어디 왜 거기는. 얘는 무서워. 와 얘 그 친구도 무서워. 네. 하이드라. 그 이름이 재밌네. 하이드라. 하이드라. 우측 라이트 하단. 이 거점을 빼앗겼다. 적들이 아 무슨 말인지 알아. 오케이. 우측. 우측 왜? 거점을 점령했다. 왜 우측이라고? 왜? 왜 우측? 우측 왜 우측이 아니에요? 오른쪽? 왜 오른쪽이 우측이 돼요? 오른쪽은 한국어 그리고 우측은 한가 한자인가? 한자는 오른쪽? 우측은 한국어? 그럼 오른쪽 우측이면 왼쪽은 아 또 한자요. 왼쪽은 어떤 오른쪽 손수 한우가 오케이 우측은 한자. 그럼 왼쪽은 손수 한우이면 한자 뭐야? 순수한 우어? 잠깐만요. 네트워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날입니다. 근데 저는 뉴스 보니까 한국어 배우는 사람한테 못 알아들 때 영어로 알려준 건 좋은 방법 아니라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한국 새로운 한국 단어를 한국으로 설명하는 것이 어느 정도 더 좋아요. 많아요. 근데 처음으로 한국어 배울 때 뭐 영어로 알려준 것이 좋죠.
아, 좌측. 아, 좌. 이 좌절. 아니, 좌절 말고. 운전하면서 좌절 다른 뜻이에요. 좌절은 그냥 A 거점을 빼앗겼다. 적들이 파워 플레이를 얻었다. 좌회전 맞아요.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맞아. 그걸 배웠었어요. 그냥 너무 오래 사용하지 않았어. 위, 상, 아래, 하. 그거 알아요. 상하. 이 거점을 점령했다. C 거점을 점령했다. 어드밴티지를 얻었군. 아이고. 회전. 한 바퀴 돌래? 네, 그러게요. 전 그냥 말할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근데 그냥 알아듣는 것에 오, 이거 뭐야? 이은지 제 길 훔쳤어. 어쩜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제거야. 좌회전, 우회전, 하회전, 상회, 상상. 어드밴티지를 얻었. 상회전. 왜? 아, 거기는 왜 있다. 아이, 솔직히 한자는 어려운 말들은 한국인들도 잘 몰라요. 이런 한자들은 한국인들도 많이 쓰다 보니까 적응해서 자연스럽게 사용해요. 말이 돼요. 그냥 한자는 특히 그냥 전공 그냥 그 대학교에 있을 때 그냥 무슨 그거 어떻게 불러요? 그 논문 같은 거 많이 읽어야 하니까 그때는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석사 논문 쓴 것도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무슨 신문 기사를 분석해서 분석? 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신문에는 너무 어렵게 쓰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탄핵에 대해서 논문 썼는데 그냥 노무현 그리고 박근혜 탄핵을 비교하는 그런 논문을 썼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알겠어. 롤로님은 독일어 어디서 배웠어요? 아니면 독일이네요. 응? 교포세요? 어쩌면 곧 목숨이라 생각하고 계속 싸우는 거다. 할 수 있어. 한자에 신경 쓰야죠. 안타깝게도. 한자가 너무 많아요. 그냥 그 글자에 한문에서야 잠깐만 한자와 한문의 차이가 뭐였어요? 한문에 띵응 써야죠. 우측 예를 들어서 그거 한문이죠. 우측은 한자예요? 아니면 한문이에요? 까먹었어요.
요글의 동생은 융학 중이라 한스님 어? 동생한테 번역해달라고 해서 아 고마워라. 얘는 한번 전달해 주세요. 독일어 잘해요. 구글의 한국 버전 네이버에서 만든 번역기 팝하고입니다. 한자 한문은 차이가 있었지 않은 네가 기억하기로는 한자와 한문은 차이가 있었어요. 같은 말.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돼요. 네, 힘들어요. 뭐 말. 바이올린 주요 학과요. 어느 학교에서 물어보고 싶 물어본 것이 괜찮으면 검색해 보면 일지로 거의 똑같은 듯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점령. 거점이 없으면 승리도 없다. 거점을 차지하고 적들도 처부수하라. 이 거점을 점령했군. 저기 A 거점을 차지했다. 이 거점을 차지했다. 네, 그런 차이인 줄 알았어요. 한문은 한자로 쓴 문장이고 한자는 말기도 중국 글자. 넌 아마 그 중국 글자 아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근데 그 한자 우측 그런 단어. 우측은 한국 글자로 어떻게 쓰는지 그거 아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우측은 무슨 뜻인지 그거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아이고. 네, 그냥 그 중국 글자 오래 썼죠. 한국은 언제 가지? 1446까지? 한글이 언제 만들었었어요? 1446? 아니었어? 항상 까먹어요. 다 배웠어요 그냥 학교에서. 오 이런 언제 넣어 하냐고요? 그냥 다음 시즌부터. 그럼 그냥 슬라이드 대신 그냥 이렇게 대신 그냥 이렇게 하면 똑같은 효과. 파워 플레이. 저기 자네 거점을 점령했어. 분명 처치. 화려한 팀은 일어나고 있는 거지. 돌로몬.
솔로 뭐니? 문파워 문파워? 오! 운이 썼네. 문파워는 그냥 뭐 콩글리시? 이런 개신. 아 순수한 거가 네, 쓰는 것이 괜찮지만 그냥 뭐 무슨 드라마나 영화나 뉴스를 보고 싶으면 그런 거 알아들어야 하죠. 이 거점을 빼앗겼다. 뭐냐 북한만? 아 북한만 이번엔 자네가 접고 아쉽군. 이번엔 놓쳤어. 진숙발사 폭풍의 눈 거점을 점령하는 것뿐이야. 아니요, 별이 없어요. 아드레날린 중독자 진짜 그냥 이 게임의 제일 나쁜 속성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샷건 다른 어퍼도 있을 거예요, 소재장님. 그 원뿔 슬라이드 할 때 샷건의 원뿔이 더 넓어져요. 그래서 가끔 약간 그 사거리 너프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할게요, 롤로님. 어떤 이 트위치 채널 어떤 이름을 바꿀까 생각할 거예요. 아마 독한스 아니면 독겜방. 근데 원뿔 아는 이유는 데슨 때문이에요. 점령. 거점이 없으면 승리도 없다. 거점을 차지하고 적들도 원뿔 끼기요. 저기 C 거점을 차지했다. A 거점을 점령했다. 너무 많아요. 위험해요. 초등학교 때 왜 원뿔이라는 단어 배워요? 원뿔은 그냥 무슨 수학에 나오는 단어가 아닌가? 이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모르겠어.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수학 시네 수학 오케이. 너무 오래 전이었어요. 초등학교가 너무 오래 전이었어요. 저쪽이 파워 플레이다. 거점을 빼앗아.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원뿔의 높이와 원주율 얻었다. 율 알아요. 근데 원주 뭐요? 아 잠깐만. 원주는 이거?
그 차이? 그 크기? Circumference? 아. 어떻게 쉬운 게 중에? 뭐 어떻게 쉬운 게는 외문이에요. 굳이 그 수능자 필요 없어요. 그냥 외문. 그리고 키마 유자 오 죄송해요. 키마 유저이면 아마 그냥 사거리 위주로. 그래서 아마 소구경 도탄탄약 그 조준할 때 어떻게 불러요? 뭐뭐뭐 장치라고 부르지 않을까? 다른 에너지 핸캔 뭐가 있을까? 비몬 대신 한번 찾아야 돼요. 여기 비몬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아 마지막 금전. 내 마지막 금전은 요즘 뭐 일단은 그거 얻으려고 갬빗 해야 돼. 그거는 추천할 아 사구리 확정 장치 맞아요. 그거는 추천드릴 순 없어요. 갬빗 그 드랍 확률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요즘 그냥 120 너프 당해서 그다지. 근데 에너지 140 프레임 뭐가 있어요. 지금 진짜 회원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아 그 아 강철 기팔 그것도 괜찮은 편. 근데 얻기가 어려워요. 아마 페이먼 진짜 울침번 백 울침번. 근데 그거는 울침번 페이먼은 방언전에 드랍돼요. 근데 늘 드랍된 것이 아니라 그냥 베이몬이 드랍된 주에 방언전 해야 돼요. 특정 주간에만 나와요. 야수들의 나라 그건 180이죠. 전 이 게임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어떤 무기인지. 근데 페이모는 요즘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괜히다. 노는 곰. 여기로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점을 점령했다. 적들을 때려눕혔고. 아 나쁜 놈아. 점을 점령했다. 어드밴티지를 얻었고 파워 플레이 그대로 밀어붙여. 오진 헌트. 오. 아! 자기가 죽으면 남을 죽일 수도 없지. 앞으로 3분. 시공 헌터들이 다시 많아졌네. C 거점을 빼앗겼다.
너프 당한 다음에 며칠 동안 아니 몇 주 동안 그냥 시공 한타 거의 못 봤어요. 유엑스큐엑스 불침번? 전 불침번 어떤 핸캐인지 까먹었어요. 급급 180 핸캐는 것 같아요. 엘리스터 맥 위험해. 거점을 빼앗겼다. 럭셔리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진짜 그냥 120으로 한 방. 아 그거 어떻게 한국어로 어떻게 말해요? To miss one shot 이거 한국어로 이거 한국어로 어떻게 불러요? 어떻게 말해요? 한 방 놓쳐요? 이중성? 아, 네, 이중성. 아주 제 유튜브 채널 이중성 영상으로 떴어요. 1분 남았고 될 수 있어. 전술이 탄탄하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지. 한번 어떤 무기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핸캐는 아 잠깐만 아니 핸캐는 아 불침번. 근데 이거 파밍하기가 어렵죠. 좋긴 하지만 파밍하기가 좀 그 드랍 확률이 너무 낮죠. 다른 거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강철 깃발에 나와서 그것도 파밍하기가 좀 힘들어요. 다른 거 네 해문 뭐 레이드 하면 후세도 좋아요. 후세도 전 후세 좋아요. 그리고 옷이 옷이 삼성의 이 핸캐 나오면 그냥 그 반상금 완료한 다음에 그거 얻을 수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아마 베이먼 제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5번 파망 행바 조합. 5번 파망 소원 레이드인가? 파망 행바 이거도 좋아요. 야스 연장자님 바로 넘어 감사합니다. 아 저는 그냥 요즘 그냥 겜밀에서 파밍하고 싶지 않아요. 아 소원 종결자 네 그거 좋죠. 그 파일 좋죠. 특히 뭐 그 파일 그리고 무슨 고비력 프레임 고비력 프레임 아니면 공격력 프레임 공격력 프레임 네 공격력 프레임 에너지 핸캐는 그리고 헌터 행운의 바지 그 조합 진짜 좋아요. 저기 C 거점을 차지했다.
저기 B가 점을 차지했다. 좋게 저 베이몬이 진짜 좋긴 하지만 전 그냥 왠지 잘못 써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 핸캔은 제 손에 안 맞아요. 아 어이 없어 갑자기. 아, 네, 그 맞아요. 제가 그 유튜브 영상에서 써봤던 그 조합이 추천드릴 수 있어요. 그건 그냥 이 게임에는 그냥 PVP를 위해서 그냥 그런 세팅, 재미있는 세팅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냥 그 세팅 잘 쓰는 것이 어려워요. 어 에이머시 낫지 않아요? 이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 한번 봐야 돼요. 어 어디 웨이브 어디? 잠깐만 프레임 드랍. 그럼 브라우저 열려서 프레임 드랍 될 거예요? 아닌가? 레임드랍 죄송. 에이거점을 빼앗겼다. 저쪽이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빨리 에임 어시 79에요 괜찮은 편. C거점을 점령했다. 어드밴티지를 얻었고 B거점을 빼앗겼다. 예, 저는 왠지 허크문 베이몬보다 더 잘 써요. 그냥 허크문 이동 표적 이동 표적으로 이동 표적이 붙어 있는 허크문 매의 딸. 적들이 파워 플레이를 얻었다. 에이커점을 점령했다. 까비. 운이 있었어. 여태까지 견인력 턱이 있어서 역동작 안 걸 역동작. 무슨 무빙이 관한 단어인가? 역동작? 내 견인력 폭이 다음 시즌부터 드디어 계속 쓸 필요가 없어요. 뭐 패드로는 기마에는 쓸 필요가 없죠. 여기는 패드 저쪽이 파워 플레이. 굳이 써야 돼요. 이 거점을 점령했다. 5분 남았다. 맞아요. 페문의 안정성 진짜 높게 지킬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필요할까?
그 사거리 진짜 필요할까? 그다지 맵이 그다지 크진 않죠. 그래서 모르겠어. 굳이 저는 그냥 그 사거리 대신 좀 안정성 좀 더 일석 2조. 이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 근데 대부분 그냥 대부분 메타는 그냥 사거리죠. 근데 키마가 좀 바라요. 반동 제어할 수 있어서 키마로 좀 더 쉽게. 아 역동작 오케이. 뭐 역동작으로 이렇게 할 수도요. 잠깐만 이렇게 그냥 빗비 할 때 저쪽이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네, 전 키마 콘솔에는 안정성 저는 그래요. 전 안정성 사그라보다 항상 안정성. 반면 이 무기 안정 사거리 봐요. 없어. 뭐 이제 바 그냥 키마로는 안정성을 제어하고 싶지 않으면 이런 핸캐논으로 안정성 80 필요해요. 안정성 80 있으면 그냥 이렇게 그냥 키마 마우스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계속 배차 잡을 거예요. 키마로는 케미 케이크스는 그거 테스트를 했어요. 일심동체 정신이군. 뭐 조작성도 그쵸. 특히 그 빠른 무장 너프 후에는. 전 그냥 무슨 경쟁 들어가면 그냥 보통 스나이퍼 하니까 굳이 사거리 높은 힘탄 무기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1분 남았고. 네, 조작성 과작도. 파워플레이. 저기 자네 거점을 점령했어. 아! 처치. 이번엔 아내가 적군. 아, 리스 유랑자. 거점을 점령하고 지켜야 해. 다음에 또 도전해봐. 와 여기 창문 밖으로 보면. 너무 햇빛이 없어. 그거 보일 수 있을까? 아니 이거 말고 빛이 하나도 없어. 이 카메라
전 웹캠표래요. 이거 이 카메라는 이거는 25프레임 카메라. 25프레임 카메라. 그 맥북에 들어있는 카메라. 기들의 재단 점령. 아니 보통 무슨 보통 요즘 무슨 웹캠 사면 그거 보통 30프레임? 적어도 30프레임? 60프레임까지? 저기 C 거점을 차지했다. 이 거점을 점령해. 아, 드레임 죄송해요. 스트림랩스 퍼포먼스 모드로 설치해야 돼요. 지금 60프레임 다시. 이 마운트도 이뻐요. 전 그냥 그 옷이 어떻게 변경할지 너무 궁금해요. 솔로 큐 있으면 좋겠어요. 이상한데? 오케이. 이 거점을 점령했다. 어쩜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점을 빼앗겼다. 적들이 어드밴티지를 얻었어. 힘들죠. 저도 이런 반응력이 없어. 젊은 애들 오 막 반응력이 없어요. 안 죽었어요. 경이 파동 수준도 많이 안 봐요. 이 피해서 꼭 낭비. 어 누가 잡았어? 네. 아. 위험해.
맛있다. 전 그냥 옷이 자체 그 게임 모드 마음에 안 들어요. 뭐 그 이 사거리 레깅 좀? 이제 그만 판정을 내리겠다. 모든 패배할 때가 있어. 거점을 점령하고 지켜야 해. 잠투력. 다음 시즌 PVE 써볼까? 응, 해봅시다. 근데 180 핸캐는 PVE에는 좀 오, 그 이 백 20이었어? 아, 물었어. 소진 점령. 여러분 밥 드셨어요? 맛있는 거? 나는 점점 비겁해져요. 빼앗아 지금 소자들이. 거점을 차지했다. A 거점을 점령했다. 애들이 어디야? B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 A 거점을 빼앗겼다. 점프 안 했어 했어. 거점 어드밴티지. 아, 얘는 죽을 거야? 아니. 어. 무명 처치. 시간 네 너무 네 명 두 명이 네 명이 됐어 갑자기.
와. 처치! 자네에게 경의를 표하지! 헌터! 라라라라라라 어디야 얘가. 오, 얘 높았어. 빠빠빠빠빠 배고파요. 뭐 먹을까? 라면 먹을까? 시가점을 점령했다. 어드벤티지를 얻어. 아쉽다. 이승아. 이 거점을 빼앗겼다. 적들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 헤드 유언은 강해요. 아, 이제 점점 하면 안 돼. 오, 오케이. 아니면 지접속 될 거야? 아니면 오케이. 원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 둘이 어드벤티지를 얻었어. 네, 며칠 전부터 먼지는 여기 독일에서 안 좋아요. 기숙사와 연결 문제. 판정을 내리겠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확장팩 아니 시즌 나올 때 이번에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저랑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배고파요. 밥 먹어야 돼. 그럼 밤 되세요. 그리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